뭐가요? 그리고 이제 갖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사람에다 주말에 같이 놀자 그러다가 밤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서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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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
나는 너무 끔찍해요. 그게 꿈도 아니고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어 올리는 슬라이드. 그래서 막 깜찍해. 이제 했거든. 그래서 막 야 하고 해갖고 실명을 다 물어봐서 이렇게 종로 이렇게 저기서 실명 정보. 네. 아니 이렇게 제가 지금 제가 기사한 거 너무 너무 생생해서요. 이게 이제 손 움직이. 맨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모였는데 2분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시고 가신다고 해. 2분 전에 다 저기 뭐 했는데 그렇게 거기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환상했네요. 100일인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. 100일. 네 그날이 100일 날이야. 그러니까 죽은 날하고 내가 저기 뭐 갖고 3명을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딱 100일 날이야. 그러니까 환상인가 봐요. 네.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인간이 뭐하지 이거는 예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래 그 뒤부터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저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그 이쁜 분이 한 명도 좀 나도 비가 오는 게 열심히 해서 안에는 그치 끝나고 네 모두 목표인데요. 내가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몸 건강을 주셨었거든요. 내가 못 움직이면은 뭐 못할 텐데 그렇게라도 주셨으니 네, 내가 맨날 그랬어요. 아이고 세상에 우리 삼촌 봐 핸드폰 해놔. 저 먹는 거 찍지 않아? 찍지 않아? 아니 찍으면 환하게 아니, 보이는 거. 아, 이게 원래요. 아이고 제가 구내염 있네. 구내염 걸렸네. 어디가? 여기 침이 여기에 다 있잖아. 얘는 밥을 못 먹어요. 얘는 구내염. 없어진 지 3개월 됐거든요? 이거 완봉 사진인데? 네. 혹시 못 보셨어요? 손색이. 손색이 왕궁에 있었어요? 여기서 살다가 왕궁 왔다가 없어졌어요. 그 손 이분도 진짜 우리 집 우리 애들 맞지나 진짜. 아니 내가 저기 코너에도 주거든요? 저기 코너에는 저기 노란색이야. 나고 나올 때 되면 저기 올라 요거 이렇게 올라 있어.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하고. 하나 까만 거하고 흰색 섞인 게 어디서 가끔 나오더라고요. 아무 거 시켜 먹어 그래도. 얘는 이제 줘봐 구내염에 걸려서 씻질 못하니까. 나이가 많아요. 사료만 먹어요. 아 사료는 그래요? 못 먹어요. 아 나이가 많아요 나는 지금. 아이고 새끼야 저기 먹어야 돼. 얘는 캔 종류만 먹어야지 밥을 못 씹어요. 줘봐 저 묶어요. 한 10살 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일단은 나이가 10살 먹어도 일단 구내염에 걸려서 그래. 구내염에 걸려서 이 사료를 못 심어. 세상에 그 어머니 저 제가 여기 천리에서 TNR 할 때 그때 뵀어요. 아 그랬어요? 밥 들고 있을 때 지나가시다 보고 내가 이 천리에서도 밥 준다고 대지랄이 나서 경비가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여기 무슨 대단한 아파트예요? 라고 경비하고 싸웠어. 여기 천만 꽤 많이 계세요? 근데 내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리고 여기 나는데 한두 명 있나 봐요. 근데 애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. 거기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경비하고 돈 받고 내가 이제 거기다 몇 군데 줬거든요. 내가 이게 여기 전체 아파트 내가 다 돌아야 되거든. 여기는 대여섯 군데 돼요. 어 그래요? 그러고 나서 이제 주는 엄마가 있나 봐 그랬더니 아니 무슨 대단한 아파트 주민이 막 뭐라고 한대. 그래서 내가 아니 아이들 와서 밥 조금 먹고 가는데 응? 뭘 대단한 아파트라고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이래 뭐 했다고 뭐 재개발해갖고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지? 경비하고 젊은 놈이야 경비가. 저도 여기 일은 안 해. 중성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. 전 있거든. 관리소장 인사해가지고. 그죠? 여기 싸가지가 없어. 관리 안 하려고. 아니 싸가지가 없다고. 예, 예. 여기 젊은 애들이더 하고. 근데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지? 똑바로 응? 사시라고 당신들. 왜 그랬죠? 어차피 당신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
어? 아이들도 누군가가 챙겨줘야 먹는 그러니까. 거고 사람은 내가 먹어보다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?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우, 평생을 이러니까 너무 내 신세계에서도 근데 나하고 싸우잖아요. 경비 지금 3명이나 잘렸어요. 아니 근데 자르고도 자꾸 그냥 아니 잘겨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잘린다고 잘렸어 또? 응. 그 신세계에서 작년 그 남자 몇 년 전에 잘렸잖아요. 그래서 소장님이 나를 전화번호 주시면서 그 안에 비치우산이 있으니까 비 올 때는 거기다 주시라고 말이요 그랬다고 그랬잖아. 그랬는데 여기 남대문 옆집에 있는 그 저기에 한국 쪽으로? 아니 남대문 시장 쪽에 전인명이 그들끼리 전기야 밥을 내가 지금 치우려고 저쪽에서 먹고 그랬더니 밖으로 확 저기다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에이. 내가 아니 아저씨 뭐하는 짓이야? 그거 주세요. 그럼 왜 버려요? 그랬더니 누가 납치라고 그랬었어요. 반말하지 마세요. 당신이 뭐 사람 뭐 뭘로 봤어? 내가 지금 뭐 할 일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? 주소 와. 그랬더니 철갑 내 사유 재산이라고 주소 오라고. 그러더니 고양이 같이 생겨갖고 나보고 이지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어이가 없네. 고양이를 이쁘기라도 하지. 당신 어떻게 생긴 줄 알아? 내가 얘기해? 머리 대머리 진짜, 눈은 자꾸는 코는 빵코 장갑 봤니? 내가 이제 젊어 장갑 봤니?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저기 뭐야 아유 저기 아니요 버릇이 없네 진짜 어디다 들고 반발 찍찍거리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밖으로 치우려고 여기 서 있었던 거야. 당신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어디다 대도 그래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잘렸더라고. 어 일주일 전에 이거 잘랐어. 이상하게 잘린다고 나하고 시비 걸면 내가 대기한 게 아니라 근데 편하다니까. 그래서 아유 진짜 잔소리 같지만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신단 말이야. 살아있는 생명은 정말로. 아니 한국은 본점의 그 지점장님은 그 그때 했잖아. 몇 년 됐잖아. 지금도 하는데 오늘도 갔다 왔잖아 차 갖고. 그때 지점장님이 이제 약간 언덕이를 이렇게 해갖고 안 보이는 데 주려고 했더니 사모님 저기 미끄러지면 오늘 큰일 나니까 그냥 밑에다 주시라고.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들 눈에 띌까봐요.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거기 경비들이 한 2년 한 2년 정도 계속 하죠. 아니 그때 그 한국은행 그때 누가 잘해준다고 그랬잖아. 근데 직원들이 보면 꼭 인사했고 경비들이 그래 하니까 그 뭐 지들한테 피해 준 거 있어 뭐 있어 오히려 그냥 오히려 지들 더 잘 되지. 아 나는 새끼 지금 새끼 같은데. 아유 세상 저 입이 저 나이 많아요? 어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구내염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. 저게 구내염 걸리면 막 침을 지지를 해서 시지를 못해. 그럼 구내염이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누가 저걸 그렇게 그래서 쟤들 얘가 먹고 난 저기를 또 다른 아이가 먹으면 얼마 이게 구내염. 아니 근데 거기에 누가 저기 한다고요 저게?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밥만 주면 차라리 괜찮아. 위에다가 빼대기 같은 거 먹지도 못하는 거래가지고 또 나뭇잎 많잖아요 여기에 떨어져갖고 바닥에다 막 부어놔. 그래가지고 애가 막 팍팍 뭐 이래 막 거기서 목이 갈개갖고 아 나 미치겠어. 거기다 내가 지금 살짝 넣어놨어 캔범이라. 내가 지금 거기다 놓은 거 여기다 가꾸고 여기다 가꾸고 맥주 갖고 넣어놨어.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내가 그때 한번 보는 거 있어. 편지라도 써보고 싶더라고. 그냥 주시는 거 깨끗하게 주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써보려고 했다가 여기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거 누나가 아우 지금 다 먹네.
죽어버려버려. 아주 싫을 때 새끼 우리 새끼 다 먹네. 다 먹네. 배가 고프지. 어, 감사합니다. 몸이라고 요 몸이. 엄마 다 먹네. 그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피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얇아하고 남겼거든. 엄마야 다 먹네. 산이게들 그 토너에 이렇게 이렇게 토너에 되게 되나? 어떤 할머니가 아니 그러니까 그 처먹고 네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내가 무전까지 다 봤죠 아침이면은 새우 먹어야 되는 거 그러더니 할머니가 가다가 이랬다 밥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불쌍하잖아요 할머니 밥 주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아유 엄마 딱 먹고 해놨네 엄마 첼리에서 그래 제가